오늘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. 여러분 밥 맛있게 먹었어? 예. 네, 목소리 맛있게 먹었어? 예. 자, 이제부터 실전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먼저 이 상태가 여러분 되면은 망치를 가지고 오세요. 그 이유가 있습니다. 망치에 칼날을 뽑으세요. 뽑으시면 없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못하세요. 킹. 자, 이 상태가 맞죠? 신발 다 베립니다. 슬리퍼 신고 믹신 놈이에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무너지면 안 돼요. 아시겠어요? 자, 이 상태에서 자, 보세요. 이렇게 핀이 튀어나온 거 많아요. 아시겠죠? 첫 번째 소리만 들어도 많이 튀어나온다, 안 나온다. 알겠지? 자, 이 상태에서, 자, 망치가 됐고요. 그 다음에, 빼놓습니다. 칼. 작업복이 좋은 점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. 칼을 넣어놓으세요, 항상. 칼을 제일 많이 씁니다. 그 다음에, 시험에 주어진 게 이 펜트지가 주어집니다. 몇 미터 있나 볼까요? 항상 칼을 쓰고 잠그세요. 이럴 때 해. 그 다음에 많이 나왔다. 손으로 짓다지마. 이런 식으로. 부르죠? 맞죠? 자, 풀고 잠궜습니다. 한 칸 반만. 한 칸 반만. 자, 살살. 살살. 일단 재료가 뭔지 알아야 돼. 맞죠? 자, 이 상태로 몇 미터일까, 이게? 1m. 이 정도가 1m예요. 세 마디면 5m 정도밖에 안 돼요. 자, 이렇게 말려있죠. 자, 이제부터 여러분 요령을 잘 들으세요. 이 상태에서 칼을 다 썼으면, 번거로울지 몰라도, 여기서 앉으니까 내리고, 다시 잠그고, 양쪽에, 여기도 칼 놓고, 여기도 칼 하나. 그 다음에, 이제 탁하자고요. 자, 시험장 가면 이상 없나요? 자, 시작하세요. 펠트지 먼저 붙이세요. 이 작업은 시험 시간에서 제일 사진 작업. 자, 이 상태에서, 자, 친구 일어나세요. 앉으세요. 편하게. 자, 이렇게 붙이면 힘들겠죠? 말려있습니다. 옆으로 좀 나가세요. 거꾸로 이 상태에서 자 길죠? 여기를 맞춰야 돼요. 여기를 맞춰야 돼요. 상식 여기를 맞추세요. 최대한 상관없습니다. 기준점 한 50cm 정도만 맞추세요. 지금 스냅 혼자 오고 있습니다. 자, 탁할 때 손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해요. 잡았죠? 이 부분을 맞춥니다. 차라리 아까 친구기라. 됐죠? 균이 잡았죠? 넘기세요. 첫 번째 균이 잡았어요. 튀어나와서 상관없어요. 펠트지 역할이 뭐라고 했죠? 바닥을 보호한다. 이렇게 생각해요. 됐죠? 간격은
20에서 25cm가 아니에요. 참 쉬워 보이죠? 열어도 못합니다. 손이 엄청 힘들어요. 여기서 불안기인지 할게요. 이건 최대한 밀쳐시켜야 돼요. 대각선. 됐죠? 너무 세게 당겨서 터졌네. 왜 칼퀴 작업할 때 이 작업하는지 알겠지? 왜? 핀 때문에. 면장만 벗기면 손 다 다쳐. 계속 누르죠. 됐죠? 칼 사용하면 색 가까워져요. 가까워져요.